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오늘장 시세를 줄만한 종목들 잘 선별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시간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SK증권의 이천지점 서영원 차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떠한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셀트리온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최근 시세 괜찮은데 셀트리온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우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미국 FDA의 짐펜트라 적응증에 대한 추가 임상 3상을 좀 승인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짐펜트라가 임상이 좀 완료가 되면 53조 원 시장이 좀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치료제인 스테키마가 유럽을 좀 허가를 받으면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 모두 지금 현재 순항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나서 시밀러 쪽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중국에 대한 규제가 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규제 완화는 결국에는 셀트리온의 호재로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서 흐름들도 나쁘지 않지만 특히 셀트리온 쪽을 좀 관심을 살펴보시면서 전고점 돌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셀트리온 투자 포인트 들어봤는데요. 어제는 또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승인 소식이 유럽에서 들려왔고 이제는 미국의 FDA 승인도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상황에서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뭐 좀 핵실험 매물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좀 추격 매수에서 큰 물량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뭐 현재 가격부터 20만 원 이하선까지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신다라면 가격적 메리트는 현재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1차적으로는 23만 원 선까지는 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관의 손절가를 좀 잡아보신다라면 기술적 이탈 자리인 18만 5천 원짜리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전략 참고하시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